반갑습니다. 저도 아까 동부 회장님 말씀에 같은 공감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나와서 한 번 스피치를 총 5번밖에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핑계지만 제가 작년에 아기가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외웠어요. 그 정말 싱크대에 그 고리 걸어놓고 외웠는데 그 아기가 미국 떠난 이후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정성과 열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3분 스피치 10분 강의를 하신 것이지 뭐 강단에 많이 서서 이렇게 하신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에 하신 이시다 중고 씨는 저 파주에서 오신 분이죠. 참 추운데 흘려버뜩 달려왔어요. 참 열심히 해주셨고 또 정종웅 장로님은 정말 그 목사님처럼 책을 잠깐 보시면서도 낯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또 도요코 우리 선교사님은 새벽에도 저기 스피치를 했습니다. 세 분이 오늘 초하루죠. 참 잘하시네. 집이 멀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에 하신 우진영 그 한국분이죠. 그분은 가시버렸네. 아기 때문에 아기가 아직 어리더라고요. 야, 저는 제가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역자의 길을 맨날 읽으면서도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실천 안 해 뭐합니까? 운전수를 아무리 운전하지만 실기시험만 이러면 내가 안 되잖아. 실기시험에 당첨해야죠. 우리도 이게 정말 원리를 알아서 사역자 역할에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10분 강의 우리 유정자 사모님 정말 그 천복센터에서 한 5년 공부하신 걸 압니다. 연세가 드시면 머리 잘 안 이어지죠. 당연히 계속 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박사장님 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한 대목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딱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걸 또 외워서 하시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김성희 강사님은 정말 정말 대단한 강사님이죠. 매끄럽게 조금 이제 천천히만 해주십시오. 너무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고 저도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너무 위대하시고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저는 정말로 아까 하시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부도 멤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80 되신 분이 세 분이 늘 나오시고 우리도 다섯 여섯 분밖에 안 돼요. 저 서창 회장님은 세 식구입니다. 사실 늘 우리도 한국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이고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